쓸게요. 옆에 봐봐요. 하나 둘. 왜 이렇게 재밌지? 나도 찍어줄게 찬우야. 아 역시 형은 이런 모습이 멋있네. 이런 게 예술이야. 너가 예술을 알아? 왜 웃어? 너 형이랑 있으니까 즐겁구나. 아 지금 아. 멋있네요. 아직 안 나왔잖아. 아직 새하얀데 무슨 이게 비주얼 멤버들.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? 여기요. 촬영하다가 우연히 또 둘만 만났잖아요. 소소하고 좋죠. 우와 좀 꽁트 같다. 형이 맏내잖아요. 맏내. 맏내가 맏형인데 막내 같은 그런. 그럼 너는 뭐야? 저는 막내 온탑 그냥. 아 요즘엔 막내 온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? 위에 있지. 에이 요즘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죠. 얼마나 의젓해졌어. 예전처럼 형들한테 빽빽 소리 안 지르고. 이제 막내 온탑은 이제 넘겨주려고요 이제. 뭐 누구한테? 준혜한테. 준혜한테? 준혜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. 찬우가 막내여서 좋은 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러운 건데 눈치를 많이 보지. 아, 이제 그쵸. 형들이 혹시나 뭐 힘들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이런 거 빨리 파악해서 잘 맞춰주고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워. 나도 그게 재밌어요. 그래? 너의 성격과 참 맞아떨어진 거야.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. 잘해요. 저는 진한이 형이 맏형이라서 좋은 거는 좀 유해요 사람이? 약간 뭐랄까? 공평하게 이렇게 동생들을 챙겨주는데 딱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 하면은 사실 오 하고 다 집중하거든요 형한테. 그런 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무슨 개그 콘서트 약간. 네. 우리 그래도 예전부터 맏형 막내 조합이 이름도 있잖아 우리는. 맞짱조. 뭐지? 장단. 맞짱? 맞짱? 장단조. 장단조. 오늘 너 기분 좋구나. 그러니 우린 또 특별한 우리만의 이름도 있고. 그쵸. 심지어 4살 차이야. 4살 차이는? 궁합도 안 본다. 올해는 둘의 케미를 한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. 이제 더 자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장단조를. 좋네. 이렇게 좋죠. 진솔하게. 네. 뭐 마실 거 한 잔 없어도. 아 그러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터놓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. 마지막으로 형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요. 각자 사진 하나 딱 찍어주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로. 하죠. 깔끔하게 같이. 네. 네. 멋있게 찍어줄게요. 찍고 이거. 집에 가자. 네. 아이코닉에게 보내는 것처럼. 오 좋아요. 하나 둘 셋. 형도 하나 찍어주세요. 제대로 찍어줄게. 찍어줄게요. 하나 둘 셋.